2009년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알고리즘 문제와 또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를 담당한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안과 김명주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A가 주어졌는데 이 배열이 밑에 괄호 1회 보는 것처럼 5행 5열짜리 배열입니다. 근데 그 왼쪽에 그 5행 5열의 배열에다가 각각의 원소죠. 엘리먼트마다 인덱스를 다뤄놨습니다. 1,1, 1,2, 1,3. 이건 이렇게 다뤄놓은 가장 큰 이유는 간혹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가 0,0, 0,0, 그다음에 0,1, 그다음에 1행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면 0,4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행에 있어서는 여기가 4,0 이렇게 시작하죠. 4,0, 4,1, 마지막이 4,4. 자, 이렇게 배열을 인덱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1,1부터 시작해서 5,5까지 진행이 되는 배열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 배열에 관해서 값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옆에 A를 두 번째 있는 A를 보시면, 자, 형태가 어떻습니까? 마름모꼴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 마름모꼴로 값이 채워져 있고요. 값이 채워져 가는 그 값 자체를 보면 1, 3, 5, 7, 9, 자, 1부터 2씩 커지는 홀수 값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패턴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보면 그 배열의 패턴 채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이 마름모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도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자, 원번호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비어져 있는데, 이런 순서도를 볼 때 가장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스타트에서부터 엔드, 어떤 경우는 이제 스톱이란 말을 쓰는데, 이 두 사이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처음에는, 이 부분은 초기 값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값이 사용이 되고 어떤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런 거고요. 참 이 구조를 보면 본문의 이제 구조를 보면 반복이 있고 반복 안에 반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중첩 구조죠. 중첩 반복 구조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자 배열 A에다 값을 넣는 거죠. 한번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ARC 아까 A의 행 이름을 R이라는 변수를 썼고 열 이름을 C라는 변수를 사용했고요. 값을 V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V는 하나의 원소의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2씩 증가하죠. V는 V 플러스 E. 자, 이렇게 해서 중첩된 반복 구조로 2차원 배열의 값을 넣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행 R이 있고 열 C가 있습니다. 자, 행은 1부터 원본의 2번까지 1 간격으로 증가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각각의 행에 관해서 열은 CL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자 V는 여기 V는 V 플러스 2의 값에 대한 초기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1,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밑에가 조건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R이 M보다 작으면 자 M이 뭘까 앞에서 보니까 M이 3이라고 그랬네요. 아마 전체 5 곱하기 5 행렬에 있어서 중간 지점을 이제 M이라고 한 것 같아요. 중간 지점 여기 3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행이 지금의 행값이 3보다 작으면 이쪽을 하고 3보다 작지 않으면 이쪽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보니까 CLCR, CLCR 값을 새로 갱신하는 거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골격을 보면 그 CL과 CR을 여기서 초기값을 주죠. 여기를 M을 주고 여기를 E를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이 5개 원번호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자 여기 CR에다가 초기값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구조에서 행의 번호에 예,
마지막 값, 1부터 어디까지 돌아야 되느냐 하는 걸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행에 대해서 열들이 어떤 값의 범위를 CL부터 어디 사이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고요. 밑에 가서는 그 행의 번호가 중간 위치보다 작을 때와 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마른 목골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M으로 봤네요. 3으로 봐서 3보다 행의 번호가 적을 때와 클 때, 적을 때는 이각 행에 대해서 진행하는 열의 번호가 점점 커져야 되고요. M보다 클 때는 점점 그 간격이 작아져야 마른 목골이 나오겠죠. 그거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부분을 대략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값이 저장되는 배열 원소 RC를, 자, 그 배열의 원소의 번호를, 인덱스 번호를 썼습니다. A, 1, 3. 자, 여기가 1이 들어가고, 3, 5, 7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마른 목골이 나오는 건데, A, 1, 3. 자, 첫 번째 행은 3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행은 2, 3, 4. 세 번째 행, 3은 1, 2, 3, 4, 5. 네 번째부터는 줄어들죠. 다시 원래대로 2, 3, 4. 다섯 번째는 3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이 나오는데, R1로 고정된 1행에서 C는, 자, 행은 3만 하면 되고요. 2일 때는 2부터 4, 3일 때는 1부터 5. 다시 4일 때는 줄어들죠. 2부터 4, 5일 때는 3. 그래서 각 행에서 R에서 반복되는 그 열의 수는 이 좌측 하한선하고 우측 상한선. 자, 이게 좌측 하한선, 우측 상한선. CL, CR로 정해지는데, 만약에 이 상반부의 행, 1, 2, 3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CL부터 CR까지 반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CL은 하나씩 감소하고, CR 하나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CL이 하나씩 감소하고, CR이 하나씩 증가하니까, 점점 반복해야 되는 열의 수가 두 개씩 늘어나는 거죠. 하반부 행에 가서는 반대로 하죠. CL 하나씩 증가하고, CR 하나씩 감소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정답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 1번 원번호, CR의 초기 값이죠. 그 다음에 2번 원번호는 행의 마지막 최종 값. 그 다음에 3번 원번호는, 각각 행에 관한 열의 최종 값.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행 번호가 중간 값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할 거냐? CL과 CR을. 그게 4번, 5번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1행에는 3번만 있었죠. 여기 A, 1, 3만 값을 1이라고 가졌는데, 그래서 초기 값이 M은 3이고 그 M 값에 CL도 3, CR도 3으로 가지게 됩니다. 값은 M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답항보기에서 3이 있으면 3도 맞았다고 써도 이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답이. 자, 이 R은 어떻게 될까요? R은 전부 5행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해야만 되죠? 5행에 대해서. 따라서 2에는 5라고 써야 되고요. 각각의 행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나요? CL부터 CR까지. CL부터 CR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 R, C에 V를 집어넣고 V는 2씩 증가하는 형태로 해서 반복에 반복을 해서 2차원 배열의 값을 지정을 하고요. 자, 값을 지정을 했는데 그 R 값이 만약에 3 이하, 3보다 작을 때도 되고 3과 같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이거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작다고 그랬죠? 작을 경우에 이거 CL 값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야 되죠. CR 값은 이쪽으로 점점 가야 되고. 그래서 CL은 기존의 CL보다 하나가 적어져야 되고, CR은 기존의 CR보다 하나가 많아져야 됩니다. 자, 이쪽하고 반대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답을 이제 값을 정하고 답을 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면, 5행 5열의 배열 A를 사용하겠다라는 기호, 그 다음에 V 값이 1부터 시작하죠? 중간에
그 A 배열 A에 RC, R행 C 열에 있는 값에다가 V를 집어넣고 V는 1씩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의 가운데 값 M을 3으로 잡고 각 행에 대해서 열의 좌측과 우측값이죠. CL과 CR을 처음엔 M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 M보다 행의 값이 작으면 CL을 하나씩 감소하고 CR을 하나씩 증가해 점점 폭을 넓혀주고요. 반대로 중간 행을 넘어서면 CL을 하나씩 증가하고 CR을 하나씩 감소시켜서 또 점점 좁혀줘서 결국은 처음에는 MM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씩 감소해서 이쪽은 증가해서 세 개, 다섯 개. 이게 중간까지죠? M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감소해서 마름모꼴로 값이 배정되게 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